색소폰도 물죠? 바순도 물죠? 다 물어요. 아니면 트럼펫도 되죠? 튜바도 되죠? 다 입에 이렇게 붙어요. 근데 플룻은 어때요? 반은 붙어있고 반은 떨어져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말아서 불고 아니 조금만 밖으로 불어도 음정이 달라져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똑같은 저희 배웠던 솔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영수플룻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시면 얘는 메트로놈이라는 친구고요. 얘는 튜너기라는 친구예요. 어떤 친구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 옛날에 피아노 학원에서 배웠을 때 이렇게 똑딱똑딱 움직이는 기계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를 전자식으로 만든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원을 키면요. 네, 이렇게 숫자가 뜨고 소리가 나요. 얘가 지금 60이거든요. 60은 무슨 뜻이냐면 1분에 60초를 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1초겠죠. 60번을 치는 거니까 60이 1초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숫자를 올리면 점점 빨라지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왜냐면 1분에 104번 칠 때랑 1분에 60초 칠 때는 박자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롱톤 길게 부는 연습을 하는데 제가 8초씩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점이 사람마다 8초가 다르잖아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도 8초고 1, 2, 3 이렇게 세셔도 8초인데 그쵸? 그럼 보통 1, 2, 3, 4, 5, 6, 7, 8 이렇게 세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메트로놈으로 기준박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메트로놈 60으로 8초를 부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60을 맞춰 놓으신 상태에서 요 1초에 맞춰서 8번을 불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곡에도 메트로놈 박자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곡을 연습하면서 제가 이거는 한 메트로놈 80 정도로 연습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걸로 80을 맞춰 보시고 그 박자를 맞춰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튜너기는 어떤 친구냐? 바로 음정을 맞추는 친구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기에 막 빨간불이 들어오고 초록불이 들어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얘가 음정을 다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음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때그때 바뀌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보시면 음정이 높을 때는 침이 위로 올라가고요. 음정이 낮을 때는 침이 아래로 내려가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 영어를 보시면은 뭐 C, B, D 이런 식으로 뜨는데 영어 C가 도죠. D가 레고. C, D, E, F, G, A, B 이렇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떠요. 그래서 내가 맞는 음정으로 연주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플룻 같은 경우는 무는 악기가 아니에요. 클라리넷도 무는 악기죠. 물죠. 오보에도 물죠. 색소폰도 물죠. 바순도 물죠. 다 물어요. 아니면 트럼펫도 되죠. 튜바도 되죠. 다 입에 이렇게 붙어요. 근데 플룻은 어때요? 반은 붙어있고 반은 떨어져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말아서 불고 아니 조금만 밖으로 불어도 음정이 달라져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똑같은 저희 배웠던 솔로 해볼게요. 떨어지죠? 올라가요, 음정이. 음지는 같은데 음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각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음정이 다른 거예요. 그럼 되겠나요? 연습 어떻게 하나요? 음정 계속 다른데? 그때 이 기계 보는 거예요. 기계를 켜놓고 보면서 맞추는 거예요. 높으면은 말아서 떨어뜨리고 낮아져 있으면은 밖으로 돌려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음정 조절을 할 수 있는 기계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음정을 조절하는 방법은 이렇게 말고 밖으로 돌리는 거 이외에도 악기를 뺐다가 꽂았다가로도 조절할 수 있어요. 보세요. 제가 악기를 지금 많이 뺐어요. 보이시죠? 악기를 좀 많이 뺐거든요. 이 상태로 불면 되게 낮아요. 근데 악기를 제가 다 꽂을게요. 똑같은 소리예요. 소리가 완전 다르죠?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바이올린이랑 첼로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바이올린이랑 첼로는 똑같이 생겼는데 바이올린은 작아요, 첼로보다. 그래서 어때요, 음이? 다 높아요. 근데 반대로 첼로는 커요. 콘트라베이스도 커요. 크니까 어떤 음이 나죠? 저음이 나요. 같은 원리예요. 악기를 빼면 뺄수록 길어지는 건 커지는 거죠. 커지면 음정은 떨어져요. 그래서 악기를 빼시면 음정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악기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바이올린처럼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음정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악기를 꽂으면 음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이 플룻은 계절을 타요. 그리고 온도를 타고 그리고 습도를 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음정이 달라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튜너기를 켜보시고 그 상황에서 라를 부셔서, 보통 튜닝은 A, 라로 맞추거든요. 라를 부셔서 초록불이 들어오는 순간을 찾으셔가지고 불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죠? 튜너기랑 메트로놈 사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또한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꼭 악보를 펼쳐서 보는 보면대 사용하셔야 되는 건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식탁 같은데 악보를 펴놓고 불면 자세가 이렇게 찌그러져요. 그래서 꼭 보면대 펴두셔가지고 내 가슴 높이 정도로 맞추시고 눈을 약간 내려 깔아서 악보를 보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연습하실 때는 교재, 악기, 튜너기, 그리고 메트로놈 이렇게 보면대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신 상태에서, 더 좋은 거는 앞에 거울이 있으면 더 좋겠죠. 거울이 있으면 내가 바른 자세로 악기를 불고 있는지, 어깨는 펴졌는지 팔은 뗐는지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연습하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의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부터는 플루트 교실 1권 진도 하나씩 빼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